저희도 저희 앞에 마련되어 있는 화면을 가지고 2011 유리그 골몸을 만나봤는데, 자, 뭐, 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전반전 분석을 먼저 해드린 다음에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 드리겠습니다. 전반전 기록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대1, 뭐, 스코어는 뭐, 아시는 대로 3대1이고, 일단 양팀 유슈팅의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50% 대 67%. 뭐, 어마어마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중한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이고요. 네. 아까 계속 기록지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퇴장 말고는 0이 숫자가 없죠. 그렇죠. 다 지금 1씩 1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라대학교가 경고 퇴장이 없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등대학교가 5번의 코너킥 가운데 정말 좋은 찬스가 한번 있었거든요. 네. 두 번째 골을 터뜨릴 수 있었던 기회를 좀 놓쳤던 것이 전반전 뭐 유일한 좀 영등대학교의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말고도 분명히 제가 보는 건 그랬는데, 한승민 해설위원이 보는 영등대학교의 조금 아쉬웠던 점, 그리고 전술 변화 이후에 조금 더 좋아진 점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소개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제가 전반 끝나고도 말씀드렸는데, 네. 경기 초반에 너무 집중을 안 했죠. 집중만 했더라면 3실점이 아니고 뭐 2실점, 1실점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경기를 조금은 다소 초반 좀 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술 변화 이제 윙백을 사용하면서 수비 라인에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 좀 미드필더 후방 지역이죠. 그 라인에서 정말 빈틈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정말 칭찬해줘야 될 영동대학교의 모습입니다. 탐라대학교도 얘기를 좀할 필요가 있겠는데, 탐라대학교가 경기 초반 좀잘 풀어가다가 영동대학교에게 일격을 얻어맞은 이후에 좀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탐라대학교는 이제 공격에 있어서는 아까부터 전반 초반부터 계속 한결같은 흐름이지만, 이제 전반 후반이 되면서 조금은 집중력에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요. 아직 패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전반과 초반과 이제 정말 한결같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 수비 쪽에서 조금 더 긴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탐라대학교가 화면 왼쪽, 영동대학교가 화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반 시작하면서 양팀 선수 교체는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서성민. 뒤쪽으로 흐르는 공, 영동대학교의 수비가 좋아졌다는 것은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시죠? 터치아웃은 탐라대 쪽에서 나오면서 영등대학교의 던지기 공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광용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수비 라인을 잘 도맡아서 이끌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쪽에 이용에게 조금 뭐 유린 아닌 유린을 좀 네. 당했었는데, 이광용이 들어오면서 완벽히 좀 안정을 찾은 듯한 그런 모습이죠. 두 명을 막던 김대순을 커버해줄 사람이 이제 조력자가 생긴 거거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 라인도 더 살아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전반 초반에 김대순이 정말 많이 헤맸거든요. 두명 이제 윙어들과 그리고 전방에 있는 공격수 사이에서 누굴 맡아야 될지 모르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 장면에서 허재원에게 골을 하나 또 네, 허용을 그렇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할까요?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감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좋아요. 잘 돌아 나왔죠. 아, 다시 한번 좋아요. 측면죠. 서성민. 서성민. 짧게 짧게 했는데 연결! 아쉬워요. 좀 깊었군요. 히더는 좋았습니다만. 네. 패스 세기는 좋았는데 방향이 조금 빗나가면서 골키퍼에게 그대로 들어갔죠. 저렇기 때문에 축구가 정말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손으로 주면 정교하게 줄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발은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엔 줄수 있지만 원하는 각도를 정확히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패스 연습 참 많이 해야 네. 합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 헤딩. 볼이 세긴 센가 봐요. 헤딩을 하는 순간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상실점. 그래서 헤딩이 불가피한 스킬이긴 합니다만, 헤딩을 좀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유달리 좀 헤딩을 싫어하는 선수도 있어요. 네. 특히 남미 선수들이 헤딩을 많이 싫어하거든요. 네. 키도 작고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 어떤 선수들은 이제 공중볼에 경합조차 되지 않는 선수들도 있어요. 아하. 파울이 아닌데 쳐다보면 안 되죠. 5연명인데 이번에도 좋았는데 방향이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쉽습니다. 조금만 감겼으면 빨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함라대학교 선수들이 파울인 줄 알고 세 명이나 멍하니 서 있었어요. 축구에서 특히 수비수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멍인데요. 네. 네. 자기 진영에서 특히 그러면 안 되죠. 조금 전에는 넋을 쫙 잠시 좀 세 명이 동시에 저러기도 참 쉽지 않은 장면인데 세 명이나 있었거든요. 한두 명쯤은 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한 명이 멍을 보고 전달된 것 같아요. 아하. 그런 게 전달되면 안 되고 그런 패스의 흐름이나 경기력에 집중되는 그런 텔레파시가 필요한데 이번엔 좀 아쉬운 장면에서 텔레파시가 서로 통했습니다. 아, 저희 그라운드 바로 앞에서 여러분께 화면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카메라 감독 왼쪽 머리를 치고 지나갔죠. 네. 그러면서 쓰고 있는 헤드폰이 약간 벗겨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걸려 넘어지면서 영등대학교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담라대학교의 수비 라인은 박세종 선수가 지금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골키퍼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수비 라인끼리 이제 수비수들끼리 하는 것도 좋지만 뒤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골키퍼가 지시를 해주는 것도 좋은 수비 옵션입니다. 오연명 담라대학교가 밀고 올라옵니다. 이용 앞쪽에 박준영이 뛰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조금 깊습니다. 이번에 판단 좋았죠. 정을용 이주영 골키퍼를 속였어요. 네. 이민영 뒤쪽에서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근용의 파울. 자, 선수 교체가 있네요. 탐라대학교가 또다시 두 명의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16번과 15번입니다. 박준영과 김동렬을 빼고 멀군요. 선수 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데 심정섭으로 보여요. 한 명은 신현준 선수와 그리고 심정섭 선수가 심정섭인가요? 지금 골이 필요한 골을 만들기 위한 심정섭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김동열이 나오고 신현준이 들어갔고요. 박준영이 나오고 심정섭이 투입이 됐습니다. 박준영 선수가 전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여봤습니다만 직접 골을 노리기보다는 동료 선수들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살려냈죠?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광용이 깊숙이 한번 침투를 해봤는데요. 수비가 멀리 걷어낸 공. 바운드가 한번 됐는데도 펜스 위로 올라갈 정도로 아주 높게 걷어내는 볼이었습니다. 이광용의 던지기 줄 곳을 찾지 못하고 있죠. 다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어떻게 봤습니까? 다시 한번 뒤쪽 짧게 연결하죠. 탐라대학교가 빠져나오는데 일단 탐라대학교는 수비지역에서 받고 빠져나오는 것이 참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 잘 봤어요. 나가지 않았죠 신현준. 좋아요. 영동대학교가 볼을 빼내는 모습이었고 힘들죠 저런 거는. 저거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한 박자 늦었거든요. 네. 한 박자도 아니고 반 박자인데 허재원이 앞을 잘 가로막은 것도 있습니다만 놓친 게 좀 저기서 쓰러인 그대로 던진 줄 알았는데 야, 뒤쪽에서 슬쩍 밀려 넘어지는 신현준.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허재원. 허재원이 다시 한번 앞쪽으로. 서성민 좋아요. 좋아요. 신현준 뒤로 돌아가는 선수 있고 신현준이 그 공간을 파울을 보는데 뒤쪽에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심정섭.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심정섭이 킥을 하지 못하도록 임석준이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탐라대도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을 한번 기록해보는군요. 크로스가 기가 막혔죠. 자, 여기서 어깨 쪽 맞으면서 머리 나가지 못했거든요. 정일용이었거든요. 잘 잡아줬습니다. 신현준은 왼발입니다. 오늘 저 자리에서 코너킥 많이 나죠? 왼발인데요. 붙여주는데요. 헤딩! 뒤로 흘려준다는 것이 잘못 맞았군요. 씩 웃어보는데요. 공선만
오늘 전반 21분에 골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탐라대 벤치 쪽 얘기를 듣느라 제가 잠시 멘트를 좀 멈췄었는데 탐라대 관중석에서 아 선만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뒤쪽 신현준이 내줬고 조금 짧아 보이는데요. 태클 피하면서 연결한다는 것이 좀 길었어요. 수비를 많이 의식했죠. 참 저럴 때 아주 순간적이지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자기 양껏 하고 싶은데 하면은 다치거든요. 그렇죠. 파울 당하고 다치고 뭐 부상도 있을 것 같고. 안 다치면 아파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다치는 게 최선이거든요. 사실 뭐 경기에서 팀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안 다치고 남은 시간을 팀에 더 보탬이 되는 것도 더 좋은 팀의 경기력이기 때문에 사실 저런 상황에서 패스 태클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아 이민영 안해 뒤쪽 신현준이 교체 들어와서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했을 수 좋아요. 서성민 자 달려봅니다. 안쪽에 아 김대순 좋습니다. 태클 좋아요. 아 파이팅 넘치죠. 김대순이 말씀해주신 대로 자기 위치 확실하게 잡고 나니까 자기 역할 120% 네.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탐라대학교 또 한번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홍선만 이번 태클은 정말 결정적이었거든요. 네. 사실 서성민 선수가 저는 한번 망설였거든요. 태나마나 네. 글쎄요 뛰나마나 고민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뛰었으면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드는군요. 그런 고민 안 하고 뛰는 선수가 챌린저스 리그에 한 분 계시거든요. 자 크로스 넘어오기 직전인데요. 챌린저스 리그에 그 선수 얘기는 조금 이따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이용 오른발로 넘겨주는데 수비 맞고 좋아요. 꺾였고 아 흘려줬는데요. 이군 아 위치를 조금 착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민영 다시 한번 탐라대죠. 이근용 뒤쪽 신현준 다시 한번 내줬고 신현준 이어봤는데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서성민 아 오른쪽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아 뚫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뒤로 돌려야죠. 아 한숨 돌리는군요.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허재원 앞쪽 자 지금은 수비 맞고 꺾였는데 아 옵사이드 공격수 맞고 꺾였군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아까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네. 제가 말한 그 선수는 부천FC의 정현민 선수거든요. 그런가요? 정말 자기 몸 사리지 않고 무조건 스피드를 살려서 가끔은 부상당할 때도 있어요. 약간 부상당하면 되게 아쉬울 때도 있는데 그렇게 몸 사리지 않는 플레이가 또 팀 구성원들에게는 되게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플레이거든요. 그 팀의 가장 고참 선수 중에 하나고요. 네. 이쪽에서 다시 한번 던지기를 시도하고 있는 영동대학교 윤석준 전반 중반에 교체돼서 들어왔습니다. 이민영 아 이민영 좋아요. 아 좋아요. 아 그렇지만 다시 둘러싸였는데 아 코너킥을 유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민영의 골로서 사실 영동대학교가 이만큼 분위기 살릴 수 있었거든요. 방금은 탐라대 수비 집중력이 좋았죠. 한 명이 이제 속았는데 다시 한번 커버 플레이를 들어오면서 그 속은 선수가 다시 커버 플레이 또 들어왔거든요. 예, 이 장면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아하 아쉽군요. 그 뒤에 이제 코너킥을 얻어내기 위해서 재치 있게 한번 차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측면 쪽 아 탐라대 너무 오른쪽만 쓰고 있어요. 운동장 넓게 써야 됩니다. 저렇게 몰렸으면 왼쪽 아 볼패선 했죠. 양상진 아 지금 3대3이죠. 아 뒤로 내줬고요. 가란데 아 익혔어요. 아, 좋은 수비예요. 좋은 수비입니다. 제대로 예측당했죠. 김대욱이 몰고 올라가면서 왼쪽 이용 아 수비 공격 숫자 많아요. 아 걸려 넘어졌는데 아 공을 건드렸네요. 걸리지 않았군요. 네. 양팀 좋은 수비를 한 번씩 보여주면서 맞대결을 펼쳐봅니다. 지금은 뒤쪽에서 밀었죠.
이민영이 슬쩍 한번 밀었다는 주심의 판정. 아, 이용 선수가 아까 전 태클 장면을 위해서 한번 심판에게 어필해봤는데 네. 심판은 그냥 웃어넘깁니다. 아니다, 내가 정확하게 봤다. 선수는 할 말 없죠. 이용 선수도 가볍게 어필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뭐 웃는 얼굴에 솔직히 침 뱉을 수 없다고요. 아, 심판님 좀 아쉬웠습니다. 뭐 이 정도겠죠? 아, 잘 뺏어내는 영동대학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하청수. 아, 뒤쪽 공간 패스 조금 길었군요. 이정호가 처리를 합니다. 아, 글쎄요, 롱패스 대결인가요? 양팀 선수들이 롱패스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다음 장면에서 쉽지 않은 모습을 두 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석준. 야, 나오지 마, 자꾸 나오지 마. 드가. 아, 영동대학교가 특히 스로잉을 할 때 받아주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글쎄요, 자기 원래 서 있던 위치에서 반경 한 1m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으면서 받기가 좀 힘들어요. 아, 오늘은 아쉽게도 이제 볼을 갖다준 도우미들이 없거든요. 네. 네, 무조건 선수들이 직접 뛰어가서 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상진이 아, 볼을 살려내서 밀고 올라가는군요. 아, 아쉽습니다. 수비가 좋았어요. 네. 공선만을 좀 벗어나기가 힘들군요. 아, 다시 한번 스피드 경쟁. 아, 좋아요. 아, 그렇지만 한 번 더. 네. 이용. 이용 그대로. 아, 이건 파울 아니죠. 그렇죠. 파울 아니에요. 아, 여기서 뺏기나요? 골킥입니다. 아, 네. 아쉬운 탐라대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이 쿤이. 같이 한번 달려들어 봤는데 모든 루즈볼이 탐라대에게 두 번이나 갔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컨트롤이 길었습니다. 이주현 골키퍼가 오랜만에 화면에 나오는군요. 사실 후반 들어서 골키퍼들이 많이 장면에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슈팅을 기록하기 힘든 양팀의 모습입니다. 자, 전반전은 골을 넣는 그런 타임이었다면 후반전은 본격적인 힘싸움이 펼쳐지는 네. 시간대예요. 오늘 경기가 전반 후반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 15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영동대학교 앞볼 빼내지 못하고 탐라대학교가 왼쪽을 뚫어내는데요. 다시 오른발. 아, 왼발 슛! 크로스발 넘어갑니다. 아, 뭔가 아 서성민을 빼는군요. 탐라대학교가 선수 교체를 단행합니다. 네. 서성민을 빼주는군요. 아, 이 장면이 좋았죠? 아, 옆에서 찰듯하면서 옆으로 내줬고 심정섭이 한번 슈팅을 기록해봤는데 김대욱 선수가 정말 보기 좋게 양보를 해줬어요. 자기가 슈팅 기록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슈팅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걸 양보하면서 수비에게 타이밍도 뺏었고요. 아쉽게 심정섭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게 사실 좋은 패스거든요. 네. 신현준, 아, 아, 신현준의 좋은 패스! 심정섭! 아, 양보하고 이영! 이영의 마무리! 이번에도 그 양보가 제대로 나왔어요. 아,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은, 아, 신현준 선수가 머리를 한번 퍽퍽퍽퍽 긁어봐요. 심정섭이 넣었으면 본인의 어시스트였거든요. 아, APS거든요. 네.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4대1이군요. 그렇지만 팀의 성적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상. 아, 근데 패스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90도 패스거든요. 직각으로 수비 사이로. 아, 제대로 정말 넣었어요. 멋진 패스입니다. 아, 패스도 좋았고요. 심정섭이 잘했습니다만 신현준에게 이거는 어시스트 줘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어려운 몸동작이었거든요. 미리 봤기 때문에 보지 않고 줬죠, 그냥. 아, 내주는 모습. 이용이. 네. 이용의 표정을 보니까. 고맙다, 얻어 걸렸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영동대가 경기 잘했는데. 신현준. 골 뺏기는 모습이에요. 신현준. 다시 한 번. 아, 요건 아니죠. 신정섭. 아, 요건 아니죠. 지금은 양보할 필요가 없었죠. 네.
빗맞았어요. 요 장면이 제가 다른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비디오 게임에서 가장 쉽게 넣을 수 있는 골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아 정말 아쉽습니다.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안 들어갔으니까 버그입니다. 네. 이거는. 아 김정섭이 순간적으로 오른발이 조금 각이 좀 덜 산 것 같아요. 자 신현준이 조금 전에 화면에 보였습니다. 신현준이 교체 투입되면서 정말 탐라대에 의욕을 불어넣고 정말 팀 분위기 상승에 지금 열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공 사이드 중앙 가리지 않고 동행무진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파 패스 아 정말 다 좋습니다. 아직 슈팅을 기록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골까지 기록한다면 오늘 정말 200점짜리 플레이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현재도 120점인데 네. 200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아 볼 뺏어내는 모습인데 숫자가 조금 부족해 보이긴 네. 합니다만 영동대학교 계속 찬스를 가져갑니다. 김승현 여의치 못해요. 두 선 사이인데요. 김승현의 크로스가 그대로 네.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많이 고립됐죠.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바깥쪽으로 몸을 틀고 있었는데 가운데로 크로스를 올려주려다 보니까 네, 많이 부정확했습니다. 담례대학교 간증들이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저희가 방송으로 좀 재밌게 옮겨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 골 장면에서는 박수 말고는 다른 거 안 하시더군요. 네. 골 못 넣었을 때 더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얘기를 저희가 들리는 대로 바로바로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리그 그리고 챌린저스 리그가 아주 매력이군요. 네. 사실 저희와 관중들과의 위치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경기 중간에 음료수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중간에 와서 말을 거시는 분이 제일 당황스럽죠. 네. 네. 리플레이 다시 볼 수 있냐고 갑자기 말을 걸면 저희도 당황하거든요. 뭐 그런 적도 있고 저는 6살짜리 꼬마 친구가 와서 아저씨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렇 넘어가죠. 아, 좀 낮은데 아, 네. 뒤쪽에 임영에게 걸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파울이 있었습니다. 참 오늘 경기 글쎄요 다른 여러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파울 정말 없는 경기라고 또 요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전 옐로카드 포함해서 파울 7개 영동대 쪽이고요. 탐라대는 2개밖에 없었고 후반전도 양팀 합쳐갖고 4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심은 휘슬 불 일이 골 넣을 때 말고는 그다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탐라대가 볼을 빼내는데요. 영동대학교가 분전을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탐라대학교가 조직적인 면에서는 한수 위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네. 같아요. 탐라대가 왜 연세대를 괴롭혔는지 이 경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학교를 꺾었거든요. 네. 정말 경기 쉽게 하거든요. 아 신현준 아 이어지나요? 아 이용 잡았습니다. 아 골라인 부근인데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 신현준 정말 상대 선수들과 뭐 별다른 터치 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아요. 저 지역에서는 오늘 첫 번째 코너킥인데 네. 뒤에 동료 선수들이 있죠. 페널티 안쪽에 5명, 6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올라가죠. 짧아요. 짧은데 오르러 걷어내는 것. 아 그대로 아 허재원 선수가 가려서 등번호가 보이질 않았는데 8번이군요. 다 선수 교체 있습니다. 이용을 빼주는군요. 네 번째 골을 기록한 이용을 빼줍니다. 아 이용 오늘 많이 뛰었죠. 이용과 서성민 두 선수 많이 뛰었기 때문에 뭐 교체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지쳤을 것 같기도 하고 좀 4-1 정도면 완전히 리드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활약이 좋았던 두 선수를 교체시킨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고 들어온 선수가 1학년의 남동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또 빠르게 하면 뒤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쪽 신현준 신현준이 어느새 또 왼쪽에 가 있군요. 카메라가 좀 쑥스러웠나요? 경기장 좀 먼 쪽에 가 있습니다. 마운드 되면서 김대욱 나갔죠? 네. 반에 좀 김대욱의 볼터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영동대는 한 골로 만족하면 안 돼요. 조금 더 분전해줘야 되고요. 사실 제가 영동대에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 공격 이제 볼을 가진 선수 말고 볼을 가지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교체돼 들어간 남동현이죠? 조금 전 남동현 선수가 교체돼 들어가면서 볼 첫 번째 볼 터치를 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 뺏어내 했습니다. 이근영 중앙으로 접고 앞쪽 잡으면 옵사이드죠. 심정섭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광용. 영동대학교에서는 이광용, 이민영 두 선수의 이름만이 좀 불리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양상기도 조금 후반 들어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는 탐라대학교 박세정 골키퍼가 제발 좀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이콘 전방에서 이렇게 또 부전을 또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볼을 받습니다. 팀라대 선수들은 공을 잡지 않은 선수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리블도 길게 하고 있지 않아요.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올리기 직전 말고는 드리블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럴 때죠. 둘러싸였을 때만 드리블을 하고. 아, 허재원 왼쪽을 바라봅니다. 넓은 공간 잘 봤죠. 김대우. 아, 지금은 가로막혔습니다. 네. 하지만 또 볼을 뺏기니까 김대욱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군요. 이용이 나가면서 주장 완정을 이어받고 있는 김대욱. 이광용의 던지기. 이제 사실 이제 리그가 거의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제 아웃라인이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왕중왕전 올라갈 수 있는 팀, 그리고 좀 불안불안한 팀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렇게 프렌드십으로 내려갈 그런 확정 팀도 있는데 자존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리그에서 꾸준한 성적을 낸 팀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부진한 성적을 낸 팀이 내려가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팀들은 이제 내년에 그런 강팀을 상대로 해서 조직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유리그가 좀 상향 평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 시즌 수도권 서브리그 같은 리그가 지금은 일단 어드밴티지를 주는데 차후에 좀 처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태클! 태클 좋았어요. 기가 막히네요. 이근영의 저 태클 없었으면 두 번째 실점이었거든요. 이근영 오늘 이제 공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수비에서 정말 좋은 태클이 있었습니다. 저거는 뭐 사람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태클보다는 볼의 진로를 가로막는 태클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축구공원이라든지 혹은 축구센터 인조잔디 구장에 각 학교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잔디 적응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고 특히 태클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장면입니다. 자갈 넘치는 그 운동장에서 태클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밟은 선수가 아닌 이상은 태클을 시도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인조 잔디 구장을 많이 사용하면서 종종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볼 뺏어냈습니다. 김승현. 중거리인가요? 김승현. 정면이죠. 지금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영동대 공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전반 초반 같이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때는 수비적에서 많이 무기력했는데 이번엔 공격에서 좀 무기력하고 있습니다. 양상균 뚫어 내려면 좋죠. 이런 패스가 필요합니다. 측면쪽 크로스 넘어가죠. 다소 좀 짧은 공 뒤쪽에서 하청수 헤딩 돌려놨는데 이민영도 그렇고 좀 지쳐보여. 김승현이 다시 한번 경기장 밖으로 불려나갑니다. 사실 김승현 선수가 교체돼 들어온 이후로 이름이 거의 뭐 한두 번 불릴까 말까 할 정도로 활약이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교체돼 들어왔다가 교체돼 나가는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갔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신장을 좀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운봉공고를 졸업한 2학년 학생 186cm군요. 이거 저로서는 마냥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장입니다. 신현준 쪽을 보고 띄워준 공이 머리 맞고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나갔죠. 이민영 선수가 뛰었는데 던지기 위해서 뛰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을 상대 선수에게 빨리 주기 위해서 이민영 선수가 뛰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민영 선수도 많이 힘들 텐데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민영 선수. 그렇죠. 네. 글쎄요. 가장 많이 뛰었다라고 생각되는 영등대학교 선수가 바로 이민영이거든요. 네. 뒤쪽으로 내준 공 김대순이 지금은 패스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현준입니다. 골 한번 기대해볼까요? 페널티리 안쪽 두 명 다시 한 번 다시 가져가요. 이주호의 오른발. 이번에 또 교체가 있네요. 네, 이쿤이죠. 네, 이쿤을 빼줍니다. 그리고 14번인가요? 이응재 선수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또 이 전 장면에 또 신현준이 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강한 슈팅을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왼쪽 포스트를 살짝 벗어납니다. 삼라대학교도 4번의 선수 교체 그리고 영동대학교 역시 4명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골이 나갔습니다. 이균형 선수가 골을 잡아내기에서 최선을 또 다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민영 선수가 또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안 그래도 힘든 선수가 저렇게 경기 외적으로도 이제 뛰어다니면 집중력도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체력적인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뭐 좀 여러모로 아쉬운 영동대의 모습입니다. 이민영 선수가 글쎄요 92년생 이제 1학년 선수거든요. 지금 키로미터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김세열 선수가 본인 스스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또 뛰어옵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힘든 게 보이거든요. 네. 영동대학교로서도 임정 선수를 빼기도 또 힘든 그런 상황이고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선수 교체는 임석준을 선택하는군요. 교체대 들어갔던 선수도 두 명을 모두 빼주는 유수상 감독입니다. 유한빈 선수가 들어오면서 영동대학교는 5명의 선수 교체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김세열 한번 부딪혀봤는데 김세열의 파울이죠. 김세열 선수가 이근영 선수에게 파울을 한번 범해봤습니다. 파울 개수도 영동대학교가 조금 많긴 합니다만 사실 두 팀의 1차전 경고 5장이 나왔는데 모두 영동대학교 쪽에서 나왔거든요. 영동대학교가 약간 삼라대학교를 상대로 좀 거친 플레이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뭐 거친 플레이도 거친 플레이고 영동대학교는 일단 패스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1차전도 그렇게 해서 결국 2대1로 결국 분패를 하게 됐는데 2차전에 또한 그런 모습이 또 보이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전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아직은 미완성 단계의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력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기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미완성 팀들이 이제 완성돼가는 성장통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내년 시즌엔 또 분명히 한 단계 성장한 영동대학교의 모습을 분명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솔직히 이제 승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패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올 시즌만 해도 강팀으로 좀 분류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이 예견을 했었던 대불대학교라든지 대불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팀들이 승점을 높게 쌓아 올리면서 챔피언십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런 어떤 전례를 봤을 때도 영동대학교 이제 창단된 지 4년, 5년째 되는 팀인가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더 높게 점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두 골 정도는 조금 더 득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빈 공간을 찾아 많이 움직여줘야 되죠. 공을 가지지 않은 선수들이. 오늘 경기 지금까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꼽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뭐 탐욕, 집중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움직임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부지런한 것과 가만히 서 있는 것과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탐라대 선수들이 끊임없이 패스할 수 있는 이유가 공을 잡자마자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공 가지지 않은 선수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아, 이번에는 가운데로 연결됐는데 이번에도 볼 뺏겼죠? 아, 볼이 파울이네요. 마지막에 이민영 선수가 파울이 파울이 있으면서 탐라대학교의 볼로 넘어갑니다. 아직 여드름도 채 가시지 않은 선수인데 글쎄요, 저 상태로만 오늘 경기만큼만 좀 성장을 해준다면 나중에 올림픽 대표 혹은 유니버시아드 대표에 꼭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헤딩경합 뒤쪽에서 김대순이 내주는 공. 자, 측면으로 가는데요. 한번 접고 하청수가 중앙으로 연결. 오현명. 자, 왼쪽에 비었는데요. 그대로 중앙으로 가나요? 무리죠. 곽세종 또 한번 영동대를 속상하게 만드네요. 슈팅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이민영이죠. 태클은 피했고 안으로 접어들어갑니다. 개인 돌파! 좋은 태클! 오늘 수비 쪽에서 정일용은 100점입니다.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제대로 찼거든요. 이게 아까 오른발 빗맞았을 때 그 장면이었다면. 조금 전 영동대학교의 돌파 장면인데 조금 무리였어요, 사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민영 제대로 맞았는데 코스도 좋았고요. 아쉽습니다. 신현준 앞에 흘러왔는데 신현준이 뭐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공이었거든요.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앞쪽에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허재원이 뒤쪽에 선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하청수 이민영 쪽으로 갑니다. 오버랩은 그냥 무시하고요. 뒤쪽으로 앞쪽 김세열 조금 무리한 패스였습니다. 이근영의 공격 쪽까지 올라오는데 지금은 김혜성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연결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 정일용 영동대학교에서 오늘 공격진 한 명, 수비진 한 명, 미드필더진 한 명 베스트 플레이로 뽑아본다면 수비진은 당연 정은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앞쪽 신현준이죠. 신현준이 왼발 오른발을 모두 자유롭게 쓰는 선수 같아요. 사실 오늘 제 개인적인 이제 오늘 경기를 보는 관점에서는 탐라대가 볼을 잡았을 때는 볼을 잡은 선수보다 잡지 않은 전방에 있는 선수들 움직임이 더 보이거든요. 네. 참 오늘 좀 다르게 보는 각도가 탐라대가 또 새로운 팀으로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네. 왕주왕전에서도 많이 기대가 되는 팀이고요. 일단 왕주왕전을 탐라대가 진출을 해야 할 텐데 다음 경기까지 연승으로 가야지 또 안전하거든요. 볼을 김세열이 먼저 잡는데 핸드볼 파울이죠. 손에 뭐 맞으려고 맞은 건 아니고 이제 그대로 터치아웃. 다시 한번 볼을 주러는 이민영 선수가 갑니다. 재차 강조하는 거지만 왼쪽 사이드에는 이민영 선수가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플레이를. 오른쪽은 사실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 이만큼 넓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또 양팀 벤치 선수들도 있고요. 딱 두 명만 이쪽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힘듭니다. 네. 이번에도 김세월 파울인가요? 김세월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네. 이번에 저 지역이면 또 신현준인가요? 왼발이죠. 네. 허재원이 오른발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신현준이 왼발로 그대로 준비를 합니다. 다소 좀 먼 거리긴 한데 한번 볼까요?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탐라대학교로서도
자, 왼발로 올라가죠. 아, 다소 좀 반대쪽. 아, 네. 넘겨주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다소 좀 길었습니다. 네. 신정섭 많이 깊었어요. 담나대학교로서도 조금 전 같은 셋피스 장면을 좀 더 정교하게 깔끔하게 상대가 할 말 없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또 필요한 것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연승으로 이어가야 되고요. 네. 챔피언십이든 프렌드십이든 올라가면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좋은 점 같은 장면은 상대를 위협할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줘야죠. 아, 많이 지쳤죠, 임영 선수. 네. 그러나 끝까지 뜁니다. 아, 또 뛰어가나요? 또 뛰어갑니다. 아, 자, 안타깝습니다, 많이. 네. 네. 이쪽은 영동대학교를 응원하는 분들 같은데. 아, 탐나대학교 응원하는 분들이군요. 신현준. 아, 지금은 좀 채웠어요, 이민영 선수가. 아, 이민영 선수. 네. 이제 좀 쩔룩거리는데. 영동대학교는 이광용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온 것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글쎄요, 이광용이 올라오면서 후반전 골을 내줬을까요? 곽세종 골키퍼의 모습 잠깐 보였는데 오늘 곽세종 없었으면은 글쎄요 4-3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딱 두 골 정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 두 골 다 이민영 선수가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헤딩 신현준 점프력도 대단하군요. 네, 오늘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응재 나도서 아하 슈팅이었군요. 아, 심정섭을 보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저도 낮은 크로스가 갈 것 네. 같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논스톱으로 슈팅을 기록하면서 골이 많이 떴습니다. 오늘 신현준의 모습은 은행나무 침대의 황장군처럼 정말 미친 존재감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현준 이전과 후가 탐나대학교가 경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네. 점이거든요. 아, 지금 점프 한번 보세요. 머리는 맞추지 못했는데. 아, 점수. 글쎄요, 전반 초반이었다면 이민영이 잡았을 텐데 지금 다소 좀 길었습니다. 글쎄요, 오늘 경기가 끝나더라도 이민영 선수에 대한 어떤 기억은 좀 지우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저런 경우는 많이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글쎄요, 성격이 그럴까요? 정말 옵사이드. 지금은 네. 옵사이드 선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주심이 패스였거든요. 주심이 뒤늦게 봤죠? 네, 주심이 뒤늦게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제가 잘못 봤나요? 아, 저는 백패스로 봤는데 네. 신정섭이 옵사이드 반칙에 걸려들었습니다. 삼라대학교 두 번째 옵사이드. 아, 백패스가 맞는데요.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자, 이광용이 다시 잡아냈고요. 한 박자 늦었습니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김세열 선수에게 연결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고립되고 말았죠. 백패스라도 옵사이드 위치 있어서 이득을 얻었으면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이 되죠. 이구심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무의미한 패스였어요. 아, 이거 박세정이 좀 급했나요? 그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탐라대 선수들이 그라운드 반대쪽, 저희 쪽이죠? 예, 전광판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아래쪽으로 그 이민영 선수를 도와주려고 좀 온 것 같아요. 이제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아, 다시 돌아가는군요. 아, 아쉽습니다. 이거 전 경기에 동국대 선수들은 한 네, 그렇죠.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들이 네. 이제 유니폼 색깔과는 완전히 좀 다른 색깔을 입고서 좀 도와줬었는데, 아, 좀 아쉽군요. 탐라대학교의 반칙으로 얻어낸 영동대학교 프리킥. 후반 42분 43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김대순의 프리킥 넘어갑니다. 보이는데요. 에딩 뒤쪽으로 흘렀고 태클. 오늘 이근영이 태클 두 개로 정말 멋진 장면 네. 두 번을 만들어줍니다. 아, 오늘 이근영과 신현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이 뛰고 있습니다.
영동대학교 후반 첫 번째 코너킥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그대로 흘렀어요. 아, 수비의 네. 머리에 먼저 맞았고 흘렀는데, 아, 이 슈팅을 막아냅니다. 김혜성이 한번 골을 노려봤는데 좀 아쉽게 됐고. 올라가죠? 아, 좀 길고요. 이쪽, 아, 저쪽이 햇빛이 좀 비치는 그런 곳이라 점프를 한 선수에 가리기도 했겠고 네. 그리고 점프한 선수가 내려가니까 갑자기 또 눈이 부셨을 네. 것 같아요. 아, 기다리는 선수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 지금 연속으로 지나가고 있는 영동대학교입니다. 신현준. 아, 좋아요. 아, 정말 멋진 패스가 들어가는군요. 아, 이웅재. 아, 논스톱 좋아요. 네, 뒤쪽으로 신정선. 아, 마무리를 못 짓습니다. 이쯤 되면 아, 심정석도 열 좀 받겠는데요. 네. 이번에는 나름 침착하게 슈팅을 기록했거든요. 아, 지금 역습이죠. 자, 중앙에 선수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 각도 나왔어요. 왼발! 아, 곽세종. 아, 야속합니다. 예, 정말 영동대 두 차례 경기에 걸쳐서 정말 곽세종이 많이 얄미울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끌어냈죠? 중앙, 아. 급해요. 정수도 그렇고, 정수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보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자, 이제는 많이 지쳐 보입니다. 아, 잘라냈죠? 좋아요. 여기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민영 뛰고 있어요. 아, 패스 나가는 것이 조금 늦습니다. 아, 사실상 추가 시간이 주어질 것 같진 않고요. 김세열. 자, 왼발로 올라가는데 발로 먼저 걷어낸 공. 아, 그렇죠. 그대로 네.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 자, 오늘 경기를 글쎄요 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자, 어쨌든 승리한 탐라대학교는 축하를 받아야겠습니다. 아,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탐라대가 90분 내내 정말 한결같은 모습 보여줬고요. 네. 탐라대의 전술은 뭐 이제 다른 여느 팀도 다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그런 모습을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면서 영동대를 완전히 제압했고요. 영동대에게 아쉬웠던 것은 기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소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많이 의욕도 조금 부족해 보였고요. 그러면서 결국 집중력을 계속 끌고 간 탐라대가 4-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민영 선수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아, 오늘 경기 이민영 선수의 그 활약 계속해서 담아두고요. 내년에 더욱더 멋진 모습 한번 기대해보죠. 오늘 승리한 탐라대학교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까지 만나면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잠깐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I wish I had an angel for one moment of love. I wish I had your. 아이
이 선수가 등장하기 전과 후가 경기 내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달라져도 너무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신현주 선수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소감 한 말씀 팬들께 부탁드립니다. 승리한 소감은요, 팀이 하나가 돼서 다 뛰어주고 열심히 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네? 못하는데요. 오면서도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못한다고 겸손을 하시더라고요. 네. 왼발잡인지 오른발잡인지 물어봤는데 양발도 다 무난하게 잘 쓰는 것 같고 특히 왼발이 정말 날카로운데 오늘 들어가면서 네. 감독님께 어떤 지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드에서 저돌적인 플레이 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사이드보다는 중앙에서 더 많이 놀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돌적인 플레이의 정의가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료들에게 연결해주는 것, 그 다음에 타이밍 맞춰서 드리블하는지 패스를 연결하는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줬거든요. 오늘 자신의 플레이를 평점을 매긴다면요? 한 70% 정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네. 아, 7점이면 높은 수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탑라인 데크가 지금 순위 싸움 좀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네. 4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 팀의 각오, 신현주 선수의 각오 듣고 싶거든요. 네, 4위 안에 꼭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 경기만 이기면 무난하게 4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입니다. 탐라대학교의 챔피언십 진출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떤 보탬을 해주실런지 다음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런지 얘기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는 오늘 못 올렸던 공격 포인트를 꼭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답형 선수입니다. 아, 팬들께 예,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응원 좀 많이 오셨어요. 네. 그죠? 예. 팬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마칠게요. 네, 응원 오신 부모님들, 뭐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응원하러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답니다. 다음 경기에도 많이 오셔서 신현 선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아, 나머지 경기 꼭 승리하셔서 4강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아, 한승민 해설위원 모시고 오늘 경기를 마무리를 짓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아, 김준성 감독이 아, 그 영동대학교에 조금 미안한 그런 감정 네. 때문에 인터뷰를 좀 고사했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신현준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신현준 선수가 들어와서 네. 미드필드에서 좀 기본적인 패스였다가 신현준 선수가 들어오고 좀 창의적인 패스가 많아졌거든요. 결국 신현준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뻔한 네, 그런 패스도 정말 영동대에서 다섯 명의 수비수들이 한 명도 예측하지 못한 패스가 나왔고요. 예, 그 결과로서 뭐 이제 후에 골은 많이 나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탐라대학교가 이로써 왕중왕전 진출, 챔피언십 진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행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이었고요. 캐스터 김재리였습니다. 내일 포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